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진짜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샴셰프로서 딴트공 트리비스입니다. 맞습니다, 노트북은 말방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삼성전자 갤럭시북 S.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북 S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방구 실험실에서 갤럭시북 S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위드 인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프로세서가 탑재된 신기종 모바일 PC.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인텔 하이브리드 모바일 PC 갤럭시북 S.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북 S가 그것입니다. 작년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출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인텔의 새로운 라인업인 인텔 코어 프로세서 위드 인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없던 라인업이다 보니까 저 역시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 일단 박스부터 확인해볼까요? 박스는 화이트 컬러의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측면에 갤럭시북 S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얇고 슬림한 만큼 외관 패킹 역시 얇고 슬림하게 디자인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갤럭시북 S 본체 25W 고속 충전을 전하는 어댑터, USB-C2C 케이블, USB A2C 변환 젠더 및 사용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모바일 PC답게 함께 제공되는 어댑터 역시 스마트폰 충전 어댑터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외장 배터리로도 갤럭시북 S를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품의 사이즈는 305.2mm, 203.2mm, 그리고 두께는 가장 얇은 곳이 고작 6.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첩이 닿는 가장 두꺼운 부분 역시 11.8mm로 기존 노트북과는 사이즈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중량은 950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용자라면 갤럭시북 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컬러는 얼씨골드 그리고 머큐리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색상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업무용이라면 머큐리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일반 개인용이라면 얼씨 골드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말이죠. 포트 구성은 양측에 각각 USB 3.1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개의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그리고 외부 메모리 사용을 위한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멀티 허브 하나 정도는 추가로 구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스펙은 어떨까요? 일단 CPU는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위드 인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픽은 인텔 UHD 그래픽스, 램은 8GB LPDDR4, 그리고 스토리지는 512GB EUFS가 탑재됐는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램과 스토리지 모두 12mm 곱하기 12mm, 바로 이 작은 사이즈에 프로세서는 물론 램과 스토리지가 모두 탑재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작고 슬림한 모바일 PC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겠죠. 디스플레이는 337mm, 약 13.3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특히 아웃도어 모드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6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2W씩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10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물론 외장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PC 네이밍답게 휴대와 사용성 모두 괜찮았습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와 함께 LTE를 지원하고 있어 유심을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처럼 실시간 데이터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600니트의 밝게 터치 디스플레이와 함께 4개의 1.2W 스피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의 튜닝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동영상을 감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쨍한 디스플레이는 물론 웅장한 사운드는 고사양 게이밍 PC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는데요. 거기에 백라이트를 전하는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어 웹서핑은 물론 문서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기존 태블릿이 콘텐츠 소비형 디바이스라면 갤럭시북 S는 소비형과 생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링크트 윈도우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알림, 메시지는 물론 스마트폰 내 자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북 S는 게임을 위한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 게임 관련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갤럭시북 S는 명확하게 모바일 PC로 콘텐츠 소비와 함께 문서 작성, 가벼운 포토샵 정도를 돌릴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버워치나 혹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 구동이 필요하신 사용자라면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그리고 GTX 1650 그래픽이 탑재된 오디세이 정도는 가셔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연산은 엔비디아 서버에서 하고 화면만 갤럭시북 S에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갤럭시북 S로 충분히 클라우드 게임인 지포스 나우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갤럭시북 S를 쉽게 정리하자면 일단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면서 화면은 밝고 터치까지 되는데 사운드 역시 훌륭한 그러면서 키보드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과 인터넷 서핑에도 최적화된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모바일 PC라고 하겠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위드 인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프로세서가 탑재된 갤럭시북 S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이 작은 프로세서 안에 5개의 코어, 거의 다 램과 스토리지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의 갤럭시북 S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전력 프로세서라 배터리의 사용성 역시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휴대성과 생산성, 거기에 LTE까지 지원하는 갤럭시북 S.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현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의 말방구 실험실.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클릭!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